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연말 특집 2탄 빅사이즈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텐션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뭐 정프로도 없고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 아니 도대체 네. 지난번에는 갑자기 특집을 막 몇 회로 늘려놓질 않나. 이번에는 뭐 아니 왜 주인은 없고 손님 둘이서 막 하라고 막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녹한 날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우리를 완전히 믿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놀러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는 네. 프로는 아니어도 세미 프로 정도는 인정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전 세미 프로, 전 세미 프로, 김세미 프로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일단은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2월쯤 되면 많이 네. 느끼시는 게 수많은 키워드 그리고 뭐 올해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통찰 있게 한 방에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 올 한 해 이제 어떤 네. 키워드들이 네. 사람들의 관심 받았고 또 이슈가 됐는지 이렇게 짚어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좀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생각해 보면 다양한 키워드가 있고 뭐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잖아요. 구글. 구글 그렇죠. 네. 네. 구글에서 올해의 검색어 뭐 이런 것들을 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아주 재밌게 나온 게 올해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야, 그 궁금하다. 네. 올해에 구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왜입니다. 아 BTS인 줄 알았어요. 아 BTS는 당연히 명사로서 많이 검색이 될 것 같은데 왜가 왜 뜬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같은 아니면 이름을 물어보고 그렇죠.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 아니면은 왜 이런 게 많이 팔렸나요? 이런 걸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많이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왜? Why?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를 왜 또 많이 검색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린 특히나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사회를 겪었다. 아, 네. 그렇지. 그리고 그만큼 변화의 폭이 컸고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이 물건이 갑자기 많이 팔린 거예요? 이런 것도 검색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요즘엔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은 게 워낙 그렇죠. 뭐 이슈든 물건이든 쏟아져 나오니까 맞아요. 갑자기 검색어 뜨는 경우에 이게 왜 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구글 데이터에 또 하는 가지 재밌는 게 웹뿐만 아니라 쇼핑과 관련돼서는 네.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재고가 얼마큼 있느냐 이런 검색도 8000% 이상 증가를 했대요.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이게 왜 뜨는지 몰라.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오니까는 검색은 해서 빨리 사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초조하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불안한 코로나, 변수가 많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 자체도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변화가 있고 소비 패턴 역시도 도대체 쟤네는 저걸 왜 좋아하는 거야? 그렇구나. 네,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일어나는. 아니 요즘에 제가 이제 방송국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요즘에 뭐 핫하세요. 그 네. 제작진이 네.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왜 김덕진 부소장과 네. 전민기가 네.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느냐? 아 진짜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왜 불안해? 근데 왜 불안해하는 거야? 왜냐면 쓰긴 써야겠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됐고. 아 검증은 안 됐고. 다른 사람이 또 먼저 데려갈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오. 빅데이터로 프로그램을 지상파랑 하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정말인가요? 네, 먼저 어허. 찜하는 아하.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세미 프로를 네, 프로로 올려드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저희 방송 맘대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 PP에 네, 맞습니다.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PP에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또 아주 이런 시대의 변화에 최근 우리가 이 방송 통해서 MZ 세대들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했죠. 많이 했죠. 근데 이 MZ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이제 데이터에 자신의 흐름을 맡기는 패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흐름을 맡긴다. 그건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혹은 요즘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웹사이트들이 내가 뭔가 검색했을 때 따라오는 걸 기본적으로는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물건 사는데 그거 왜 내 정보를 갖고 이렇게 나를 막 귀찮게 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어떤 영상 보면 계속 쫓아오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따로는 나 왜 이렇게 피곤해. 이거 나 뭐 개인정보 뭐 많이 보고 얘네가 나 뭐 감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들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이 트위터상에서 리트윗이 상당히 많이 된 글이요. 네.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야, 역으로 어떻게 이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나 이제 빅데이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됐다. 사야 되는데 찾아보기 귀찮은 거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대충 몇 번만 검색을 해놓으면 2, 3일 동안 알아서 스폰서 광고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뭔가 물건을 옛날처럼 굳이 내가 막 검색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련돼서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몇 개 뭐 글 쓰거나 검색하거나 네. 영상 보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 이미 샀는데 며칠 동안 계속 추천해 주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대체 뭐가 좋은 건지 모를 때는 그냥 유튜브나 SNS에다 그냥 검색 한두 번 해놓으면 그렇죠.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 네, 그렇죠. 저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기가 막히네. 우리 편집해주시는 PD님이 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무릎을 탁 치면 제가 그렇게 한다고. 아, 그런 분이 있었군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 감각을 따라가시기 위해서는 또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얘기하고 싶을 때 바야흐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큰 파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 서핑하시면서 네,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송이 이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래도 우리 김부선장님 안 쓸 겁니까? 아, 네. 이제 김쌤이, 네, 김쌤이, 네, 김프로로 빨리 올려주세요. 네, 우리 김쌤이 프로님 내년에 프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자, 그럼 왜? 그 다음엔 또 어떤 키워드가 많이 검색을 했나요? 사람들이? 네, 이제 구글에서 왜에 대한 테마가 나올 정도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1위요? 네. 솔직히 뭐 1위는 우리 네. 모두 다 알잖아요. 맞아요. 코로나겠죠, 뭐. 근데 재밌는 거는 4년 동안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1위를 차지했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날씨. 아! 날씨가 1위였대요. 오. 2016, 17, 18, 19.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뭐 옷 입는다든지 미세먼지 있는지 요즘에 특히나 그런 것 때문에 날씨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날씨가 4년 동안 1위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가 이 날씨를 밀어내고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동차들이 요즘에 보면 이렇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업데이트 되잖아요. 한 3주 전부터가 갑자기 차를 타면 이게 날씨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아, 미리. 네, 그러니까는 타가지고 이제는 시동을 걸고 딱 가려고 하면 얘가 오늘 날씨는 뭐 어떻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좋긴 한데 이거 왜 알려준가 이랬더니 야, 이게 그거예요. 데이터의 기반. 역시 여러분 보십시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씨가 그러니까 올해는 2위로 밀려났고요. 작년 2위하고 3위는 유튜브하고 구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구글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예전에도 네.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올해 키워드 보면 1위가 항상 다음은 네이버 나오고 맞아요. 네, 네이버는 다음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이거 모바일 버전인데 PC에서는 뭐 다음 유튜브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유튜브랑 구글이 5, 6위가 됐고 네. 아울러서 좀 재밌는 게 원격 수업을 했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 뭐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가 처음으로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 시키기 네. 위해서 연결해야 되는 네. 그런 채널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제가 한 대학교를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 네. 하고 네. 있고 다음 학기에 또 모 사이버 대학교에 출강을 하게 됐어요. 아니, 방송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아니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느꼈던 게 이 사이버 대학교의 시스템이 야 이게 올해 EBS나 아니면 방송통신대학교가 뜬 게 괜히 뜬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체계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3학점 자체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영상은 75분 안쪽이고 그리고 75분을 뭐 25분씩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한 강의를 만들 때 도와주는 아예 서포트 담당 선생님도 따로 계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강의안을 구성해서 내면 그 구성한 것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PPT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도 다 세팅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쿼리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영상을 올리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체계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에 많은 대학교가 이런 줌이나 여러 가지 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으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나 온라인에서 계속 하던 데만큼의 퀄리티가 솔직히 나왔을까에 대한 좀 의문들이나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사이버 대학이 아무래도 좀 네. 그쪽에서는 좀 그렇죠. 앞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사이버 대학의 노하우가 와. 아니면 EBS의 노하우가 지금 일반 대학으로 가고 있는 전환되는 어떤 중요한 또 기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3, 4에는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저도 이제 오전마다 코로나 오늘 확진자 몇 명인지 검색해보는데 그렇게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 한 해 3프로 TV를 또 100만 구독자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거의 100만. 아마 우리가 찍고 있을 때 100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쵸? 네. 주식. 또 우리 주린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8위를 했고요. 아! 네이버 증권이 16위. 그 삼성전자 주가 20위. 네. 이게 주식 관련 키워드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또 눈여겨 볼 점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뭐예요? 2020년 국내 유튜브 국내 최다 구독자 수 증가 채널 탑 10에서 몇 위예요? 9위입니다. 3프로 TV가. 네, 전체에서.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비율로서 성장한 채널, 연간 성장률 200% 이상 채널에서 국내 조회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에선 6위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뭐 임영웅이나 뭐 네. 이근대위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이런 채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더 놀라운 건 시즌 비 시즌이라고 하는 비가 하는 그렇지. 유튜브 채널이 성장률이 8인데 요즘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그게 8인데 3프로 TV가 6위입니다. 자, 이게 다 여러분의 네, 덕분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네. 축하도 하지만 네.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언제 독립해? 아니, 우리 정프로님 네. 제가 한 6년 전만 해도 저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격차가 너무나 그러니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프로쯤 되려면 일단 저희가 눈을 항상 감고 다녀야 돼요. 눈을 감고 밑을 보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봐요. 이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우리랑 만나주지도 않잖아 이제. 아,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가 되셔서. 네. 근데 이제 가게에 사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망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자, 세미 프로가 어떻게 프로로 가지 잘 보세요.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를 네,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다른 키워드 저는 이따 월별 이슈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네. 네이버에서 좀 몇 개 봤으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아, 저는 이게 통계나 키워드로 잡힌다는 게 좀 재미있었어요.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집에 혹시 인공지능 스피커 있으세요? 있죠. 뭐 걔랑 뭐 하세요? 인공지능 스피커. 일단 미세먼지 있나 물어보고. 그렇죠. 뭐 오늘 날씨에 네. 맞는 음악 좀 틀어달라라든지 뭐 간단한 거. 그렇죠. 근데 또 깊이 들어가면 잘 맨날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인공지능 스피커 갖고 하는 게 음악 듣는 거 말고 두 번째가 짧은 정보나 간단한 정보, 생활 정보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그것들을 모은 키워드가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아, 재밌겠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건 이제 SK텔레콤에서 만든 누구 기준이긴 한데 누구야 하면서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는지를 이제 순위가 나온 거예요. 아, 1위 뭘까? 몇 위부터 갈 거예요? 5위부터 갑니까? 한 네, 5위 정도부터 가볼까요? 뒤에서부터 한번 가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6, 7위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아요, 7위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와. 예, 뭐 뉴스와 관련돼서 할 때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뭐 그래미 어떻게 됐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 혹은 네. 이제 뭐 그거 관련돼서 뭐 비슷한 주제로 보면 예능. 뭐 예를 들면 놀면 뭐하니 언제 해? 뭐 미스터 트롯이 언제 써? 이런 것들을 뉴스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제 7위고요. 7위. 6위는 류현진 그리고 김광현 이런 이제 메이저리그 스포츠와 관련된 거를 질문을 6위로 했어요. 아, 새벽 경기 같은 거 못 본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뭐 결과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활약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요. 자, 5위는 뭘까요? 5위 네. 손흥민 선수 아닐까요? 손흥민은요 3위입니다. 아, 이걸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처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손흥민이라는 키워드만 별도로 3위로 나올 정도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위가 류현진, 김광현, 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이강인,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게 전체적으로 묶여서 6위인데 5위 뭐예요 그럼? 대체? 5위는 미국 대선. 올해 진짜 그러니까. 대선 관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 언급량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스피커한테도 누구야 뭐 오늘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됐어?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야? 바이든 후보는 뭐 하고 있던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선 결과 나오기까지 한참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어볼 만해. 야, 그리고 또 아침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4위 키워드가요. 바로 부동산하고 주가예요. 주식. 와. 그래 올해는 네. 진짜 주식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일어나자마자 아 누구야 우리 아파트 오늘 시세 어떻게 됐는지 얘기했죠. 이런 걸 들으면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또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뭐 그렇죠. 뭐 5위는 어쨌든 네 미국 대선, 4위는 부동산 주가 관련이고 3위는 말씀하신 손흥민 선수. 그리고 2위가 태풍이에요. 아 이것도 그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의외네 좀.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검색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검색이 2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1위가 태풍에 대한 특히나 보면 올해 태풍 경로나 위치 아니면 태풍 바비, 태풍 마이삭처럼 네. 원체 급하잖아요. 태풍에 대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준비하면서 혹시 태풍 경로 어떻게 돼? 라고 했다는 걸 물어봤다는 게 저도 되게 의외였고. 근데 이게 1년 동안 합산한 건데 이게 나왔다는 건 그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라는 거가 그쵸.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풍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풍 마이삭은 뭐야? 아니면 바비는 뭐야? 이런 의미가 것들에 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도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1위는 뭐 올해는 전 세계 어떤 키워드든 간에 코로나입니까? 코로나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코로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지역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 아니면은 뭐 일본에는 어떻게 됐어?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았지만 주제로 보면 역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정리. 그래서 코로나가 원래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정말 정보가 없었잖아요. 네. 저도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쪽이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대체 몇 명까지 나왔나 이런 쪽으로 좀 변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네. 7위부터 1위까지 네. 이제 누구 네네네. 관련해서 누굴 한번 기준으로 봤고요. 네. 또 뭐 SNS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 몇 개를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네. SNS 중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뭐 또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서도 뭐 올해의 어떤 키워드나 올해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거 역시도 좀 흥미로웠던 게 일단은 그게 재밌겠네요. 네,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얘기를 먼저 좀 묶어서 할게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콕입니다. 집콕. 집콕.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말씀하신 BTS 그리고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네. 그러니까 아,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는 봉준호 감독이 최고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변화들 올해 좀 키워드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좀 우리가 아까 왜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처럼 좀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코비 브라이언트. 아, 네. 맞아 맞아. 안타까운 추모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네. 그 웹 그것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가장 많이 RT되고 가장 많이 내용이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블랙팬서 혹시 기억나세요? 블랙팬서? 블랙팬서 그 배우 또 네네네 그 블랙팬서의 그 배우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네. 그 블랙팬서 주인공이었던 체드윅 보스먼이 43살을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보스먼의 가족이 글을 애도하면서 올린 게시물이 750만 회 이상의 와. 좋아요를 트위터에서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애도하는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그 게시물도 트위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사에서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정말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영국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네. 한국 도착하자마자 딱 켰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딱 뜨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야. 또 어린 딸이 함께 그 헬리콥터 탔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리브론 제임스가 또 추모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진짜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이 정말 충격이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올해 초에 우리 전민기 팀장님께서 영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갔다 오셨죠? 아까 그 키워드랑도 상당히 중요한 연계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네. MBC랑 네. 유튜브로 네. 손흥민 선수 직관하는 프로그램을 다녀왔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했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손흥민 선수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진짜 가서 인터뷰 따고 막 우와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직관이었군요. 섭외가 안 돼 있었고 무작정 가서 기다렸어요. 무작정 가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갔더니 네. 손흥민 선수 인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니까 이 안전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때 네 경기 중에 세 골을 넣어가지고 정말 잊지 승리 못할, 아이콘. 네, 잊지 못할 추억으로. 근데 빅사이즈도 생각해 보세요. 네. 3프로 TV 우리 둘이 나오고부터 잘 되긴 잘 됐어. 우리 예전에 분석했었잖아요. 이게 쫙 올라가는 그 그래프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사회 현상으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잖아요. 그 미국에서 네. 총격으로 막 흑인들 경찰들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예. 하는 주제인데 이게 보면은 페이스북에 그래서 해당 주제를 언급하는 컨텐츠가 매일 750만 건에 달한대요. 매일이요? 네, 매일. 와, 그만큼이나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뭐 EPL을 하든 축구를 하든 뭐 행사들을 하고 스포츠 할 때 여전히 지금도 추모를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사회 네. 이슈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N번방 관련해서는 네. 수백만 건이 언급됐고 특히나 뭐 젠더 이슈, 성범죄, 그다음에 아동범죄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사회 이슈 얘기 나왔으니까는 같이 이어서 네. 그 트위터 코리아에서도요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사회 이슈들 그리고 키워드들을 좀 뽑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흥미롭네요. 좀 예, 예. 같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인데 두 번째가 N번방이에요. 그렇죠. 그 봐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가격리, 네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 5위가 페미니즘입니다. 네.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젠더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고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세월호라고 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 역시도 6위로 나왔고 그다음에 7위가 재난지원금, 8위가 검찰개혁, 9위가 사랑제일교회, 10위가 낙태죄. 그러니까 그만큼 이 SNS상에서 우리가 뭐 연예인의 가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사회 주제나 중요한 이슈들도 그 안에서 많은 토론과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매주 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된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는데 네. 거기에서 다뤄졌던 게 늘 그런 것들이에요. 사회의 관심은 조금 멀어지더라도 그렇죠. 사람들이 스스로 이걸 공론화시키려는 노력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뿌듯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사회 분야에서 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의 사람의 이름을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 정경심 교수, 전관웅 목사, 오덕식 판사, 가수 정준영, 그다음에 서지현 검사, 고유정, 임은정 검사, 임미리 교수, 정은정 질병관리청장까지 그렇군요. 정말 그 우리 사회를 굵직굵직하게 좀 두드리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었던 여러 키워드들이 트위터상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서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순위가 있더라고요. 오, 검색을 많이 한? 그렇지.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1위가 누굴 것 같으세요? 1위요? 그냥 아무나 찍어보세요. 글쎄요, 아까 저는 이제 정경 총 그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1위는 네. 이명웅 씨였어요. 우리 그 임영웅 2위가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와. 근데 왜냐면 방탄소년단은 사실 2018년 이때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많이 그 전에도 검색이 됐겠지만 네. 임영웅 씨는 올해 사실은 2020년에 확 라이징 스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이명웅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한 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방송으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저희 빅사이즈 1편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빅사이즈 1편으로 쫄딱 망했지만 네, 하는 게 바로 네, 네. 이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분석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하다간 또 악플 달릴 수 있어요. 부소장님. 근데 그건 맞아요. 그때 네. 부소장님이 이 트롯과 관련해서 네. 일단 이분들이 나왔다면 시청률이 기본적으로 5에서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그럼요. 것들을 데이터를 우리가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여기도 나오고 3위도 역시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김호중 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위 정도 이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어서 야, 트로트 열풍이 올 한 해 강타했고 그렇죠. 이명웅 씨 뭐
영탁 씨, 김호중 씨, 정동원 씨 뭐 수많은 그 출연자들이 인물 검색어 순위에 쭉 이름을 올렸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능도 보면은 그들이 나왔던 미스터 트롯이 1등이잖아요. 1위예요, 1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컨텐츠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흐름에서도 생각해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미스 트롯이 2가 나왔을 때 잘 될까 안 될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저는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은, 아, 그래도 남자 이 아이돌의 팬덤을 이길 수 없어. 아, 이제 남자의 그 미스터 트롯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니, 근데 머리를 되게 잘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미스트롯2가 생각보다 지금 또 시청률 좋거든요. 30%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세요. 심사위원회 이명웅 씨랑 있죠? 미스터 트롯 사람들을 썼어요. 아, 난 또 나 죽이는 줄 알았더니. 아이, 그게 아니죠. 혼합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머리를 잘 썼다. 아마 TV조선이 우리가 분석한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다음으로는 나 혼자 산다. 아, 그렇지. 그다음이 네. 하트 시그널 시즌 3인데 솔직히 저는 이 방송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저도 보니까 아내가 이걸 보면서 옛날 막 감성을 혼자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볼 때는 저한테 이게 내용이 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젊은 남녀 네 명씩 네 명씩 해가지고 집 하나 하나에다가 네. 함께 넣어놓고서 그 안에서 서로 아니 그거야말로 지난주에 네. 우리 팀장이 말씀했을 때 들끓는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들끓는 그쵸. 아. 거기 어떤 들끓는 그 네. 남녀의 그 막 감성들을 자극하면서 네. 막 누군가를 응원하게 되고 에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쵸. 따로따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막 어긋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시청률에 비해서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고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놀면 뭐하니 런닝맨 순이니까 이 하트 시그널이 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구나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저는 문화적인 컨텐츠적인 되게 핵심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트롯 열풍 그리고 지금 이 하트 시그널 그리고 또 반대로 놀면 뭐하니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트롯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5, 60대 같은 경우에나 6, 70대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부르던 그 노래를 지금의 젊은 층이 불러줘서 그때를 회고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트 시그널 역시도 내가 설렜던 그때를 그들을 통해서 재현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싹쓸이나 이런 컨텐츠들도 보더라도 그들이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90년대의 감성을 그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세대가 있는, 그러니까 50대나 아니면 그 지금의 주류 세대보다는 조금 밀려있는 시니어 세대들은 그런 식으로 그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러네. 또 반대로 지금의 20대는 새로움인가요? 그쵸. 지금의 시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하트 시그널은 아 지금 이들의 연애가 재미있고 그쵸. 또 트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임영웅 같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네. 근데 이런 옛날 노래를 또 부르니까 이것도 또 개성인 거죠. 마치 요즘은 포크송 이런 것들이 다시 또 20대들한테 재밌더라고요. 네, 화제가 되는 것처럼 싱어겐 이런 거. 네, 맞죠. 네. 그리고 또 놀면 뭐하니에서도 이제 인기가 됐던 노래들 역시도 그거를 그 뉴트로라고 해서 그 레트로의 예전의 노래 감성을 가진 20대 친구들이 그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맥락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하나의 콘텐츠가 세대를 다른 관점으로 아우를 수 있게 되는 콘텐츠 혹은 아이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하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대를 좀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올 한 해 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그렇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하트 싱어널 얘기가 나와서 또 네. 제가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데이트를 가져왔는데 네. 올해 또 포커스 중에 하나가 온라인 데이팅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인지 또 한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2020 국내 트렌드를 온라인 데이팅 앱 데이터로 뽑은 게 있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국내 이용자들의 프로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데이터가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렇지. 그럼 프로필에 네. 자기 소개글을 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소개글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거예요. 아, 이건 좀 흥미롭다. 아, 재밌죠. 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내가 되게 핫해 보이거나 내가 인싸인 것처럼 보이려면 내 소개글에 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때 네. 제가 이제 공공학번인데 아하. 이때 이제 그런 채팅 앱 통해 가지고 남녀가 만나는 하늘 사랑하는 그거 그래서 내가 학교를 사랑하고 아, 그것도 네. 있고 그래서 그 방 이름을 만들 때 그때 조금 유행했던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깔끔 폴로 스타일 그때 이제 우리가 입던 것 중에 폴로가 티니위니 스타일 나는 그치? 위아래로 폴로를 입고 폴로 모자를 쓰고 있는 아주 깔끔한 어허. 스타일이다. 이런 어떤 그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아 요즘엔 어떤 게 인기인지 참 궁금해. 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지 바지에다가 약간 워커는 약간 닥터 마틴 뭐 이런 워커 신고 그런 느낌인데 네. 아, 요즘에 나오는 키워드가요. 일단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집콕 나오고 집콕. 네. 그 다음에 차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아, 데이팅 앱이요? 그렇죠. 내가 차박을 다닌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뭐겠어요? 아, 내가 차박할 정도의 퀄리티에 있는 차가 아, 트렌디하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집콕이라는 난 집에서 뭔가 이런 멋진 걸 해. 뭐 이런 것들. 세 번째가 동물의 숲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에서 잘 즐기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스크랑 손소독제에 대한 언급도 이 프로필에서 늘었어요. 왜냐? 프로필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는 분 환영합니다. 아 진짜. 그렇죠. 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나는 집에 집콕을 하지만 홈트를 잘한다. 그래서 헬스, 오. 또 운동. 그 다음에 또 역시 올해 가장 핫 키워드 중 하나에 등산. 등산이 나옵니다. 아 이런 키워드들 네. 쭉 보니까 어쨌든 올 한해 이제 네.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빅사이즈 함께하시면 저희가 이런 걸 미리 알려드리면 네, 그렇죠. 이 키워드만 쏙쏙 가져다가 네.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틱. 톡에서도 네. 가장 많이 나왔었던 해시태그가요. 집콕 생활이에요. 집콕 생활. 아, 어쩔 수 없네. 네, 8개월 만에 15만 개 이상의 영상이 작성이 네. 됐는데 네, 네. 집콕 생활과 관련된 또 키워드가 중요해요. 네, 네. 관련된 키워드가 육아. 육아. 그리고 요리. 요리. 그다음에 DIY 직접 만들기, 그다음에 어. 홈트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내년에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홈트는 뭐 네. 내가 몸매 관리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하나? 어,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포인트가 될 게 아마 내년은 육아라고 생각해요. 육아요? 네. 왜냐면 네.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아,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뭐 한계예요. 지금 더 이상 아기를 데리고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네. 아내랑 저랑 아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 이 지금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너무 힘든데 결국 내년에도 그런 누적되는 피로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게 육아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육아 관련한 또 새로운 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는 게 있는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그러면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온라인 클래스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서. 아, 그러네. 왜냐면은 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키즈 카페나 밖에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이들이면 아이들을 집에서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데리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 뭐 학습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런 그쵸.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키트가 같이 와서 그 키트의 제품을 같이 이렇게 팔거나 이제 있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어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유치원 수업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 네. 키트처럼 와요.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수업하면서 뭐 만들기도 네.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올해의 또 회사로 뽑은 이제 패브릭 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패브릭 토리. 토리. 네. 네. FABRITORY 맞나요? 뭐 패브릭 토리. 회사예요? 저희 와이프가 하는 회사입니다. 뭐예요? 저한테... 편집. 아, 적당히 하셔야지. 아, 예, 편집. 아니, 왜냐면 네.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를 괴롭혀요, 요즘에. 아, 여기 광고 단가가 얼마인데
아니, 그걸 그렇게 슬쩍 밀어내면 어떡해. 아니, 맘대로 하라면서도 맘대로 하라고. 아, 제가 여러분 유행체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 저희 와이프가 원래 호텔에 네네. 뭐 이렇게 몇백 개 이제 납품하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정프로한테 못된 것만 배웠어, 지금. 세미프로 됐잖아, 세미프로. 아,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네. 그러면은 온라인 국어 사전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봤는지도 한번 알아봤더니 네. 1위는 팬데믹이었어요. 아. 연초에 많이 이제 검색이 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팬데믹을 처음 들었는데 팬데믹?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지만 초창기에 낯설 때 들었을 때는 팬데믹이 뭐야 하면서 그만큼 찾아보신 거거든요. 그쵸. 이게 뭐 표준 국어대사전은 아니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 온라인 국어사전인데 거기서 팬데믹을 가장 많이 찾아보셨고 2위는 언택트예요. 지금이야 뭐 언택트 모르는 사람 없지만 처음에 언택트라고 했을 때 언택트가 뭐야? 라고 하면서 저도 사실은 방송 나가서 언택트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던 게 이제 한 3, 4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것이 이 국어 사전도 코로나19로부터 비롯돼서 네. 끝났구나.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영어 사전 순위도 쭉 보니까 코비드-19이 1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짜파구리의 영어식 그 번역이죠. 짜파구리? 네. 네. 램동. 아하. 이거를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찾아보죠. 램동이요? 램동. 램돈. 그러니까 라면하고 아마 이게 뭐 우동인지 뭔지 하여튼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한 것을 많이 찾았고, 사물 인터넷 뜻한 IoT까지 이렇게 세 개가 영어 사전에서는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이나 우리가 처음 맞게 되는 상황,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상품의 등장,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움직임들이 사전을 통해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네.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질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자라는 키워드나 트렌드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네. 뭐 인스타그램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흥과 관련된 좀 키워드들을 뽑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각종 챌린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챌린지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분들이나 이제 의료진들이 힘드니까 그분들 위한 이제 챌린지도 진행을 했었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즐겁게 즐기면서 이 안을 힘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머물자라는 그 챌린지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또 흐름의 변화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이커머스들에서도 또 키워드를 뽑았다는 거예요. 야, 이커머스에서는 어떤 키워드 뽑았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커머스의 네. 키워드는 또 중요한 게 실제 사람들의 매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키워드를 뽑은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네, 그렇죠. 이들의 키워드가 딱 우리가 얘기한 흐름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뽑으신 키워드가 있고요. 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내라는 뜻에서 뭐 치어업이나 호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좀 뽑은 네, 회사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올해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마켓컬리에서 뽑은 것부터 좀 볼게요. 이거 재밌겠네요. 네.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일단 2020년에 그 트렌드 키워드를 홈으로 뽑았습니다. HOM이. 네. 네. H는 뭐냐? 일단 HMR, 가정 간편식. 아. 네, 이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밀키트도 진짜 많이 팔리죠. 그렇죠. 네. 네.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O는 오가닉이에요. 유기농. 아,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메디셔널. 그러니까는 치유력이 있는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네. 뭐 예를 들면 홍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단독 제품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만 판매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독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다. 마켓 컬리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상품이나 음식을 소비할 때도 뭔가 옛날처럼 그냥 한 번을 때우는 게 아니라 스페셜한 음식.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음식이 있었다라는 게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이제 두 번째는 11번가를 좀 볼게요. 11번가요? 네.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산 키워드를
치얼업으로 뽑았습니다. 치얼업. 참 이런 거 잘 만들어.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네, 거죠. 치얼업. 그래서 치얼업.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약간 11번가에서 잘했다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쿠퍼레이션 이래서 이제 지역 농가랑 상생으로 해서 신선식품 많이 팔았다. 아, 예, 신선식품 관점이고 네. H는 이제 헬프 소상공인을 자기들이 도와서 빠른 정산했다 이런 거고요. E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엔터테인. 쇼핑이 재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 최근에 올해 또 뜨고 제가 볼 때 내년에 가장 중요할 트렌드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런 라이브 엄청 많아졌어요. 네, 특히나 이제 네이버가 참전하면서 네. 이쪽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네. 지인 중에 방송하는 친구들 많은데 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계속 이거 라이브 커머스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돌파할지 내년에 꼭 관련 투자나 관련 내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저는 네. 이커머스에서 하나만 뽑자면 무조건 내년에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네, 라이브 네. 커머스 중요하고요. 뭐 관련 업체라든지 뭐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의 추천이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커머스들은 검색 키워드를 넣지 않고도 마치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것처럼 상품을 잘 추천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워낙 뭐 넷플릭스 보려고 해도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장애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것도 추천해주고 쉬운 것들이 확실히 뜨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됩니다. R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카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선물하기 서비스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물하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이거나 이럴 때 선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택배나 이런 걸로 선물로 잘 포장된 것들을 받아보거나. 혹은 최근에 선물하기는 쿠폰을 받으면 제가 옵션도 막 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뭐 고른다든지 네, 색깔을 내가 고른다든지 그런 선택권까지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그 변화의 흐름 그리고 유니크 이거는 이제 이색 상품이죠. 네.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끄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P는 이제 파트너십 그래서 이제 좀 한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메프를 보면 위메프 네. 역시도 호프예요. 호프. 아, 올 한 해 그냥 네. 희망을 좀 갖자라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나오는 키워드 이제 좀 다릅니까 이번 호프는? 두 개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역시 헬스 건강에 건강. 대한 거. 손세정제, 마스크 이런 거 중요하고 두 번째가 올해 아마 관통했던 키워드라고 좀 보는데 온디맨드예요. 온디맨드. 네,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고 바로 뭔가가 되거나 실시간성으로 뭔가 움직이는 이런 온디맨드가 있었고 세 번째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펫코노미. 아, 네. 맞아요. 반려동물 시장. 엄청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친구나 그 애견들 먹는 사료, 네. 이거 유기농으로 만드는 것들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코웨이브. 그러니까 친환경이 중요해지는 건 아마 이것도 내년에 되게 중요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음식 배달 시켜 먹고 너무 많아. 택배 받고 다 지금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회용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활용하고 수거해가도 60%는 네.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우리가 페트병도 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는 게 이제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만큼이나 과연 이제 내년에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돈으로 바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와, 이렇게 진짜 키워드로 쭉 보다 보니까 올 한 해 결국엔 어쨌든 기승전 코로나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코로나로 사실 생겨난 변화들이 우리가 근 한 10년 동안 겪었던 어떤 기술 발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또 어떤 트렌드들 또 키워드들이 등장할지는 네.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저희가 마지막 3편에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건 아마 2021년에 여러분들께 보여질 것 같은데 네. 2021년에는 그럼 어느 쪽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맥락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그때는 저희 둘이 할지 아니면은 진짜 프로님이 오실지 뭐 그거는 오늘 지켜봐야지 알겠네요. 아니 근데 네. 데려다 씁시다. 아, 그냥 저희가 쓰는 걸로? 있는 게 나. 눈 감고 여기 계시는 거고. 그 양반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있는 게 낫다. 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긴 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 모시는 걸로. 예, 예. 아, 저희도 이제 네. 둘 다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안경 협찬이라든지
옷 같은 거. 아니 우리 댓글에 있었어. 지난번에 우리 갤럭시 얘기하셨잖아. 그랬더니 댓글에 누가 아 다음 편에는 좀 갤럭시에서 다 정장 한 번씩 다 맞춰. 아니 네. 우리 방송하려는 거야? 협찬받으려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없어 보이니까. 오케이.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네.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빅사이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이거 뭐냐면요. 좀 재미있어서 네. 그 트위터에서 트위터 공식 계정에 202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라고 많은 기업체의 계정들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 2020년을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도비 있죠. 어도비. 어도비. 네, 우리가 그쵸.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인데 어도비가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야, 전혀 모르겠는데. 컨트롤 Z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요? 되돌리기? 네. 되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RT를 5,300번 이상 좋아요도 18,000번 이상 맞았는데 정말 아마 많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올해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다 되돌리고 싶은 컨트롤 Z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감각적이고 센스 있네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 네, 컨트롤 Z가 될 수 없는 이 시대 2021년은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힘을 내면서 앞길을 데이터로 또 열어드리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빅사이즈 보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믿고 거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야, 이제 좀 침이 많이 흘러요. 아니 초반에 보고서 네. 아니, 우리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하, 그렇지. 좀 옆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 저희 빅사이즈도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2021년에도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미 프로님과 네. 저 전세미 프로가 전세미 프로님.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오늘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네. 뿌듯하고요. 어떻게 올 한 해 이제 수고하셨다고 마지막 뭐 인사 나갈진 모르겠지만 네. 김 부소장님부터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네.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네. 아, 올해 10대들이 뽑은 키워드 뉴스가 있어요. 그래요? 10대들한테 한 교복회사가 이제 그 희망 뉴스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내년에 희망 뉴스로 75%로 나온 게 코로나 종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살률 감소예요. 네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꼭 내년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네, 올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이 네.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우리 김덕진 부소장과 저 꼭 프로그램 하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네, 지상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상파에서 뵙나요? 지상파에서? 2021년 지상파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